빅빅한 코너 많잖아요. 네. 많잖아. 남녀석 좀 기억하실 수 있는 거는 뭐 고운불가라는. 아, 근데 고운불가가 코너 검사할 때 통과를 계속 못했어요. 어? 진짜요? 근데 우리 준영이 형이 맞아요. 그 당시 저희 회사 대표였는데 KBS랑 거의 싸웠어요. 와. 이 재미있는 걸 안 하는 당신들 이상한 거 아니냐고. 그렇게 형이 네, 진짜로 그래서 이제 결정 내린 게 특집 때 딱 한 번만 하자 그러면. 아 맞아 맞아 기억나요. 한 번 하고 났는데 다음 날 세상이 대박. 바뀌었죠. 형이 믿어서. 한 번 나간 거 대박 난 거야? 다음 날 예. 예. 정훈이는 이승훈 선배 했던 코너 중에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? 저는 키 컸으면이. 아 레전드. 어 그거 보여주려는 거지. 옆에서 키 크던 출신 여자. 어머머머머. 코너만 나가면 실검일이를 항상 했어요. 한번 보여주면 안 돼? 키 컸으면이 근데 그게. 야, 대박. 저 주전자 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. 뭐 준비했네. 혼자. 좋아, 좋아. 어떻게 아, 웃겨. 뛰어봐도 160! 산 위에 올라서도 160! 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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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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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 컸으면! 키 컸으면! 키 컸으면! 어제는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조그만 램프를 발견한 거야! 어? 어? 뭐지? 이거 램프가 있네? 아유 왜 이렇게 지저분해? 뽕! 어? 누구세요? 나는 램프의 요정 진입니다. 깜짝이야. 소원을 딱 한 가지만 말하세요. 소원이요?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그런데 키가 180이 넘고 싶어요.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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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되게 내성적이었는데 내가 개그우먼을 하고 싶다라고 결심하게 된 이유도 있어. 지금 수근이랑 좀 연관이 있는데 내가 학교 다닐 때 개그 콘서트 방청 신청을 해가지고 보러 갔어. 친구랑 보러 갔는데 그때 수근이가 고운불가를 할 때였어. 근데 약간 사람이 되게 커 보이는 거 있잖아. 무대 위에서 이 많은 막 사람들을 막 갖고 놀고 진짜 수근이 코너는 넋을 놓고 봤어. 막 뒤에 호강이 미치고 진짜 그런 것처럼. 그래서 이게 개그맨이라는 직업이 진짜 멋있는구나. 그래서 뭐 좋은 이제 뭐 기회가 돼가지고 개그만 공채가 돼서 했는데 정확히 1년 후에 수근이랑 같이 키 컸으면이라고 보고 있어요. 진짜. 그때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게 우리 도현이가 키 컸으면 나고만 실시간 검색을 계속 1위에 장도현이. 예. 어디야? 아니 지금 한번 해보자 그러면. 해봐봐. 캐릭터니까. 아니 같이 잡아봐. 너무 많아 하던 게 너무 많아서. 이걸 내가 언제 알았냐면 그냥 막 짐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보는데 내가 일기장에다가 그렇게 써놨더라고. 뭐라고? 그 일기장 갖고 있어 지금도? 지금 글쎄 엄마가 버렸을 걸? 키키키키 커. 어제는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hey! 정말로 예쁜 여자 보게 된 거야. 헤이! Hey! 와 장난이다. 와 저 내 스타일인데 어떡해. 저기 죄송한데요. 네. 첫눈에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전화번호 어떻게 좀 받을 수 있을까요? 아 제 번호요? 네 번호를 좀 주시면. 자, 궁금한 게 은영이 약간 키가 진짜 크잖아. 맞아. 근데 보통 우리가 본인이 키가 이제 크면 남자는 조금 아담한 사람을 좀 좋아한다. 그래서 좋아하는 것도 있어? 나는 솔직히 작은 사람이 너무 좋아. 그래서 수근이도 완전 내 스타일. 진짜 얘기를 했었어. 아, 진짜. 수근이 배고프다고 준비하고 있어.
아, 옛날에 내가 진짜로 수건이를 너무 좋아했었거든. 그래서 옛날에 고흥불가할 때 공연을 내가 같이 한 적이 있었어, 서울에서. 너무 팬이어서 선배님한테 이제 레전드니까 인사드리려고 갔어. 선배님이 고흥불가 그 의상을 그대로 입고 앉아 계시라고 되게 멋있게 해서 선배님이 내가 하는 코너를 다 알고 계신 거야. 은영아, 나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너 진짜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. 그래서 내가 아, 선배님 감사합니다. 이제 고흥불가 들어갑니다 하는데 진짜로 이름 그냥 그러니까 나는 앉아 있는 거야. 근데 손도 거야. 가자. 야, 너는 할 수 있고 너는 진짜 멋있는 사람이야. 이제 원래 경훈이가 해줘야 되는데. 이걸 한번 해줘봐. 레츠고, 레츠고. 여기까지만 해줘. 해봐. 레츠고, 레츠고. 너가 써. 막나냐, 막나냐. 아, 경훈이도. 그래. 나 너를 구했어. 그래, 너도 써. 그래. 원래 다 같이 부르잖아. 같이 해. 같이 해. 그래, 써. 레츠고. 저희 헌팅 물건이야. 내가 두 개 등록. 이렇게 하는 거야? 이거를 왜냐면은 버즈가 불렀던, 불러야 되는 노래를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고음불가가 했거든요. 돈은 다 벌었어. 다 벌어갔지. 얼마 벌었어? 시시 벌었어. 두 개 더 영원히 함께 할게요. 어, 시시시 이게 액션이 크게 레지고 레지고 두 개 더 레지고 레지고 두 개 더 영원히 함께 할 그대요. 네, 한민족 나의 천지여. 야야 원곡 가수가 하니까 야 원곡 가수가 하니까 느낌이 있다. 야, 오랜만에 하니까 이상하다. 야, 준비하고 이제 웃고 생각해. 오랜만에 하니까 되게 좀 야.